네, 위성군이 오늘 국가투자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. 내년도 국비 확보 사업은 세포 배양 혈청 및 배지 생산 기술 개발 사업 346억 원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공사 134억 원 등 모두 61건에 8,900여억 원입니다. 의성군은 새 정부의 정책에 맞는 신규 시책 사업 발굴과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